있네. 스즈키의 그 센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 스즈키 오토바이들 별로 스쿠터들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십자 볼트를 좀 쓸데없이 많이 써가지고 오토바이 조립하고 푸는 게좀 지랄 맞았다는 기억이 남아요. 대림은 혼다 계열이라서 그런지 정비성하고 이런 건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비성은 스쿠터 정비성 이런 거는 솔직히 옛날 스즈키는 아 이랬어요. 델피노는 좀 못하죠. 솔직히 델피노보다는 슈퍼리드가 존나 빨랐습니다. 델피노보다 슈퍼리드가 더 빨랐어요. 내구성도 좋고. 슈퍼리드 90 같은 경우에는 혼다의 리드 90cc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팔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슈퍼리드는 이제 슈퍼리드가 아니지. 델피노는 대림 혼다 이 라이센스 계약이 끝나면서 그 로열티를 피하려고 대림에서 인위적으로 엔진 그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약간씩 다 바꿨어요. 스즈키, 효성 스즈키도 마찬가지고. 그 각자 회사들이 효성 스즈키 그리고 이제 대림 혼다 얘네들 기술 제휴 기간이 그러니까 기술 제휴하고 있을 때나 막 끝났을 시점이랑 품질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고 그 시점 기점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 슈퍼리드에서 델피노 그리고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 단종된 지는 좀 됐지만 센스, 베테랑 이걸로 스즈키 효성 스즈키의 그 100cc, 90cc 라인업이 나왔는데 아 베테랑하고 센스 얘네들 나오면서 어드레스 V100을 갖다가 지들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구성 실린더에 약간 설계를 바꾸고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효성에서도 마찬가지지. 코멧하고 이제 SV하고 요런 엔진 카피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코멧 650 같은 경우에는 코멧하고 SV60하고 보호하고 스트로크가 0.5mm씩 차이가 나. SV650보다 보호가 SV650이 보호가 83인가 그렇고 효성 코멧 650이 보호가 83.5인가 그래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SV650보다 스트로크가 0.5가 작았지 싶습니다. 제 기억. 예를 들어가 79.5 정도 됐을란가? 그런 식으로 피했고 엑시브 125 그다음에 코멧으로 이어져 갔죠. 그 실린더가 엑시브가 보면은 초기형, 중기형, 후기형 이렇게 달라져요. 헤드하고. 그 달라지는 차이가 뭐냐면은 효성의 라이센스가 있었을 때의 그 거의 뭐 효성이 아니고 스즈키 엔진이나 마찬가지였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품질이 그때가 더 좋았어요. 초기형이.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사양이 변경됐죠. 약간 국산화하기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틀어가지고 라이센스를 로열티를 지불하는 걸 피하려고 그렇게 손대기 시작하면서 국산 오토바이들이 그나마 괜찮았던 품질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CT도 마찬가지예요. 88하고 CT100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뒤에 나는 애들이 영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체적인 사양을 자체적으로 변경을 시켜버려가지고 병신 만들었어요. 아, 맞죠. 트랜스죠. 트랜스 RV가 나와서 조지고 그 다음에 트랜스 업으로 변경이 됐죠. 트랜스 RV입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트랜스 RV고, RV에서 트랜스 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포르테가 나오고, 포르테 다음에 프리윙, 그 다음에 네오 포르테 비봄.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가보자. 잠깐 가보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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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와도 한 덩거리 하는데, 우리 집도 한 대냥이 하는데, 야. 자, 잠깐만 일로 와보십시오. 우리 집 아도 어이구 씨한 손으로 들기 힘들어요. 야너 꼬리 꼬리 꼬리. 야야 발톱 접어라. 발톱 새끼야. 발톱 아프다. 우리 집도 고등어탭이거든요. 우리 한 덩어리 합니다, 얘도. 일단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한 6kg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